전 세계 불교 언론 매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대회가 6년 만에 인도에서 열렸습니다. 국제불교연맹과 인도정부 싱크탱크, 비베카난다 국제재단이 마련한 국제불교 미디어 회의인데요. 남방불교 국가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 스위스 등 서양의 불교 매체까지 18개 나라가 참가해 불교 미디어의 방향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대표로는 유일하게 BTN 불교TV가 초청받아 각국의 미디어와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18개국 불교 미디어가 한자리에 모여 미디어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국제 불교 미디어 회의가 지난 11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렸습니다. 국제 불교 연맹 IBC와 인도 정부 싱크탱크인 비베카난다 국제재단이 주최한 회의는 2018년 첫 대회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인도와 네팔, 몽골, 말레이시아, 태국 등 남방 불교권을 비롯해 미국, 영국, 스위스, 러시아 등 서양 매체도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한국에선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 불교 TV가 유일하게 참가했습니다. 국제 불교 미디어 회의는 불교 미디어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비베카난다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이 함께하는 인도 불교 재건을 추진하는 모디 총리의 의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 주제는 갈등 방지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마음 챙긴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각국 미디어 대표들은 21세기 미디어의 역할, 갈등을 막는 소통의 현실적 적용 방법, 불교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시아 불교도 평화회의 찬라브 브렌바야르 부장은 젊은 세대에 다가가기 위한 기독교 매체의 노력을 조명하면서 불교 미디어 콘텐츠의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젊은 세대 눈높이에 맞춰 불교 가르침을 영화에 녹여내거나 TV는 물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But if you look at Christian messages, Bible texts, very easy to understand. So I think our media has to work on that. And finally, to wind up, I would like to thank IBC for an opportunity to speak. I have my paper, which will be published and distributed to others. But I think what we need to really do is work together, hand in hand. 국제불교연맹은 앞으로 불교 미디어 회의를 보다 큰 규모로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전쟁과 보이지 않는 경쟁으로 인해 높아진 사람들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부처님의 고향인 인도에서 불교 위상을 높이고 세계 분쟁의 평화로운 해법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We all know that the deluge of information that we face from morning to evening coming from all these channels tends to cloud our mind. And blur our image, our impression about the world around us. And therefore, it's very difficult and challenging to really ward off any influence which is affecting the mind. 국제 불교 미디어 회의는 세계 불교 미디어들이 지구촌 위기 극복에 나서고 부처님 가르침을 더 널리 전하자는 의지를 다진 연대의 장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